CNBC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3.1운동 100주년 전국 릴레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서숙정 시민 기자입니다. 3.1운동 100주년 독립후 횃불 달리기가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기억하는 100년, 기약하는 100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의 하나로 독립후 횃불 전국 릴레이 현장입니다. 광주광역시에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생들 함께 독립 만세를 외쳐봅니다. 3월 23일 목포를 달려서 3월 25일 오후 2시 광주 부동교를 출발하여 금남로 그리고 5.18 민주화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독립후 횃불 전국 릴레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독립후 횃불을 들고 달리는 현장이고 이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신 시민과 학생들은 3.1운동 그날의 뜻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주화 광장 한편에서는 노립회 신명의 역사마당극 술래소리 윽신 악신 뛰어나 보세 공연을 통해서 마당극과 강강술래가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민속 놀이인 강강술래를 기본 줄기로 삼아 우리나라의 굴곡진 마당극으로 풀어냈습니다. 둥근 달이 떠오른 마당판에 손을 잡고 나온 술래군은 모든 이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며 흥을 돋구지만 외군의 침략 한일 합방은 우리 민족의 순환사를 보여주고 아리랑을 처연하게 메아리치고 수많은 희생으로 광복을 맞이하여 시민들과 하나가 되어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 현대사를 놀이와 노래를 통해 시민들과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상 CNB 시민기자 서숙정입니다.